최근 명품 리셀 시장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리셀 문화가 확산하면서 기존 패션 플랫폼 외에도 대기업까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리셀 상품의 높은 화제성을 활용해서 MZ세대와 접점을 늘리고 수익도 창출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재판매 상점 사업에도 진출하여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바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는 C2C 기반 명품 시계 거래 플랫폼 바이버입니다. 다양한 하이엔드 타임피스를 경험해볼 수 있는 바이버 쇼룸을 시작으로 스위스 매뉴팩처 수준의 최신 최고 장비와 국내 최고 역량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바이버랩스, 그리고 지난해 8월 명품 시계 거래 플랫폼 바이버를 런칭하여 운영 중이죠.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직접 판매와 바이버의 상품을 위탁해 등록하는 위탁 판매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바이버랩스를 통해 중고 모델까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가의 명품 시계를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쇼룸과 연계한 편리한 거래 지원, 정품 감정 및 상품 진단, 전문 오버홀 및 폴리싱, 그리고 프리미엄 배송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서비스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가입자 수는 약 10배 성장했으며 월 거래액 및 거래량도 첫 달 대비 약 15배 늘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두나무로부터 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네요. 심장질환은 보통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심전도 기기들은 대부분 장비가 크고 복잡한 데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야만 검사받을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패치형 홀터 심전도가 있기는 하지만 무겁고 잘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반지처럼 생긴 작은 기계로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한 스타트업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헬스케어 스타트업 스카이랩스인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반지형 웨어러블 의료기기 카투원 플러스를 개발했습니다. 카투원 플러스는 반지만큼 작은 기계로 심장 리듬을 분석 하면서 탈착이 가능하고 또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실신 환자들의 부정맥 검출률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는데요. 심방세동, 산소포화도, 심박수, 그리고 심전도 등 만성질환 진단과 측정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손가락에 착용해 사용자의 별도 조작 없이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간 고혈압, 아침 고혈압, 혈압 변동성 등 다양한 혈압 데이터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약물 용량 조절 등을 통해 환자 치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그리고 음주에 따른 반응 등 생활 습관 개선 변화를 추적하기에 효과 적이라고도 하죠. 스카이랩스는 식약처 허가 획득과 함께 지난 6월 대웅제약과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10월부터 전국병의원에 유통하고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한국산업은행 K2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등으로부터 207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네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여행객들로 공항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임시공휴일까지 지정되면서 6일간의 연휴를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몰린 것이죠. 그런데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공항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공항 주차장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들이 꽤 오랜 시간 줄을 서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항 콜밴 서비스로 주목을 받은 스타트업이 한 곳 있는데요. 바로 벤 차량 렌터카 승차 공유 서비스 타고가요입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고가요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전국 공항, 크루즈 터미널, 골프, 웨딩 등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벤 차량의 가격과 차량 종류, 운전기사의 서비스 평점 등을 비교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동 편의 플랫폼인데요. 인천공항 콜밴을 시작으로 동반자나 수화물이 많은 가족여행자, 대중교통으로 가기 힘든 장거리 여행자 등 전국 단위 공항 이동이나 여행을 위한 이동 편의 수단인 것이죠. 집 앞부터 공항 터미널 앞까지 바로 데려다주는 콜밴 서비스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만차가 된 공항 주차장에서 교통체증을 안 겪어도 되고 장기간 여행 시 자차를 끌고 가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편도 3-4만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차 문제와 비용 문제나 주차장에서 공항 터미널까지 걸어서 가야 하는 수고스러움도 해결할 수 있죠. 최근에는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기업 더스윙이 타고가요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는데요. 해당 서비스에 기반해 기존 모빌리티 앱 스윙에 스윙웨어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핀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